우리가 공식 경기를 첫 대회를 하는 건데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하던 대로 해야지 뭐가 잘 만들어지는데 괜히 뭔가의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한다든지 그런 동작이 나오게 되면 본인의 리듬이 다 흔들리게 돼 있거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왔던 거를 꼭 잘 코트 내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네.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쟤네 잘 따라다녀야 돼. 우리가 같이만 뛰면 되는 거, 같이만 뛰어줘. 뛰는 거에 지면 안 돼. 게임의 초반이 안 풀릴 수도 있어. 10줄이 안 들어갈 때 있을 때 그럴 때 더 여유 있게 해. 천천히. 처음에 쉽게 주지 말고 파울 좀 이용하고. 최원혁, 김선영, 안영준, 오재현, 원희가 나와 있고요. 잘했어. 굿. 고! 허일이 형, 엘보 쇼 점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자네 원이 퍼펙트 슛! 잘했어. 잘했어. 굿. 서울 SK 김선영 원희에게. 원희 몸을 부딪히면서 자 한 번에 넣지 못했지만 두 번째 해결했습니다.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스코어 보지 말고 경기하는 거야. 우리가 팀 파울이 아닌 상황인데 아까 교창이한테 그런 슛 허용하면 안 돼. 편안한 슈팅을 주지 말란 얘기야. 충분히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 밝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재현이. 김선영 반대편을 봤습니다. 허일이 형 멈춰서서 던집니다. 뱅크슛 실패. 이령아 괜찮아. 이령아. 네. 너무 좀 양보를 했네요. 아씨 끊기질 않아. 파울도. 아이씨. 이거 안 끊겨. 나 들어가. 2초 이진욱 마지막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좋아. 야 바꿔주려고 했는데 안 끊기도 못 바꾼 거야. 그치 합지. 오재현 다음에서 최준용에게. 재현아. 딴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리바운드의 강점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네가 슈팅이 다 길잖아. 지금 멀리서 쏘니까 다 길게 튀는데 미들라인 신경 써줘야 되고 리바운드 신경 써줘야 되고. 자 아까 얘기했잖아, 스코어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플레이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밀어붙이라고. 이근휘 원드립을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고! 자 리바운드 잡고 최민용, 오재현. 그렇지. 바로 골밑 투이 리언 윌리엄스. 바짝 해봐. 바짝. 꼭 기회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오재현 리어드. 곽동기. 자 최준용의 수비 볼을 놓칩니다. 또 한 번 수비에서 서울 SK 다시 달리는 최준용. 좋아. 재밌잖아. 재밌게 해. 내가 지금 칭찬하는 건 뭐냐면 팀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안 나오잖아. 그 작은 턴오버 하나 때문에 우리가 팀이 안 되는데 올해는 니네가 잘 지켜주고 있다고. 분명히 다 알아? 좋아. 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리언 윌리엄스. 오재현 바스켓 투준. 초이 좋다. 초이 좋아. 좋습니다. 국가 대표 계속 반갑습니다. 이정현 제이. 송규창 밀려 나왔습니다. 이정현 던집니다. 석점. 게임을 책임을 지고 뛰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슛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끼리 지금 약속을 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플레이하면 너희는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 미안. 정창현
베스트 라인 돌파. 한층. 이영아 잘했어. 손이 안 좋으신가 봐. 너무 넣으려고 하니까 좋았어. 연차가 몇 인데 첫 게임이라고 그래. 최인용. 어 오펜스 파울이에요. 가. 김영비. 한 걸음 다가와서 엘보 접슛 안 들어갔습니다. 할 거면 자신 있게, 할 거면 자신 있게. 직접 밀고 들어갔는데 오펜스 파울이군요. 오펜스 파울. 아니 저렇게 하고 스크린 읽었는데 오펜스 파울이면은. 응? 모든 스크린가 맞아요. 맞아요. 밖에 레디. 반칙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근이 와이드 오픈 3점. 게임 마무리 안 할 거야 우리? 3쿼터 게임 끝난 거야? 아니요! 우리가 40분 경기라는데 이렇게 경기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칙입니다. 잘했어. 괜찮아. 체력 괜찮지? 많이 뛰었어 오늘. 네. 쟤네 후드를 진짜 잘 넣는다 근데. 우리 후드를 몇 프로냐? 68%. 이런 이씨. 1구 짧아요. 아 진짜 후루드로 정말. 좋습니다. 부담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된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좀 기대했던 면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연기를 많이 했죠. 제가 긴장한 모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하던 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연기는 많이 했습니다. 13점이 되면 플레이가 확 변해요. 시간은 보고 경기를 해야 되지만 스코어는 제발 보지 마라. 근데 오늘도 아까 중간에 약간 그런 모습이 또 보여서 그런 부분은 다시 다 정리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아직까지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열심히 잘 해주고 올해 또 어느 해보다 더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또 제가 지켜보고 있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 우려와 걱정이 기대할 수 있는 SK 나이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